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전기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 1년 휴학을 한 상태에서 취직을 도전했기 때문에 꼭한 번에 붙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배우라기에 충분한 지원을 통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던 이유는 가장 먼저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제 관심과 적성이 전기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공기업 취업 가산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필기 시험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기기 과목이 조금 어렵다고 느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60점을 넘기기에는 부담이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 평균보다 살짝 쉬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계산 문제보다는 개념 위주이며 또 답안이 비교적 짧은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가채점 예상 결과보다 제 점수가 조금 더 후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1.5배속 이상으로 보는 걸 추천드리며, 확실히 아는 내용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한 10초씩 건너뛰면서 보는 것이 시간 절약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강의 시청을 1회 완료하면서 다시 두번볼 필요 없게 중요한 내용들을 교재에 다 필기를 해 놓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절약을 한 후에 얻은 시간들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데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시험이 암기 과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3, 4회독 정도까지는 따로 요약 노트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3, 4회독 정도를 하게 되면 전체 내용 복습 시간이 많이 줄게 되고, 그제서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단계쯤 도달했을 때 외워지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요약 노트를 작성하면 시험 직전에 암기 범위가 많이 줄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풀이 자체가 아예 떠오르지 않는 문제나, 그리고 알지만 실수하기 좀 좋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자신만의 표시로 체크해 나가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체크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저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내용들을 이론 강의에서 한 번,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한번더 듣게 되는데, 윤성만 기술사님께서는 문제풀이에서 이 필요한 이론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지 않고 전체를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덕분에 문제를 풀며 헷갈릴 때 다시 이론 강의로 돌아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먼저 공부 기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비전공자가 전공자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기 분야 자체가 전공 용어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공자도 모르는 용어가 많고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용어들이 몇 번씩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공자분들은 용어에 기죽지 마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뒤에 실기까지 브레이크 없이 쭉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대방의 실력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이겨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좀덜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의 실력이 60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모두 60점은 별것 아니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